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이거 전선 때문이야, 이거 전선. 전선이 날 것의 전선이라서 내가 저거 터치만 해도 죽는 거야. 딴 이유가 아니야. 지금 뭐야? 이걸 들고 와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됐다. 어우씨. 개깜짝 놀랐네. 여기 있던 애 어디 갔어, 근데? 사라진 거야? 아, 진짜. 뭐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큰일 났다. 일단 다 안에다 내가 넣어놨긴 했는데, 뭐가 있었는지를 내가 기억을 해야지, 이걸. 아, 나, 씨. 일단 날것의 전선 빼. 건드리면 내가 쇼크 사한다. 엔비 등급에 에너지 케이블 있는데? 야 케이블 그때 이거 뭐냐 이거는 또 어셈블러? 와나 진짜 다른 건 없어? 이거 있다 쿠퍼 케이블 쿠퍼 케이블 이거 저건 된다 오케이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자 쿠퍼 케이블은 등급을 올릴 수가 없어? 아이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등급이 뭐안 올라가는구만. 자, 그럼 해보자, 이제. 잠시만, 그리고, 어디냐? 얘 여기 있으면은 전기 생산이 좀 힘들다. 얘는 옆에다가 빼고. 어렵다, 어려워. 세상이 너무 힘들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래서 사는 모드를 싫어해.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야. 이 펑펑 터지는 거 진짜 RF 쪽엔 없단 말이에요. RF 발전기 돌리면서 저거 한 번이나 터진 적 있어요? 없잖아요. 산업 모드 쪽은 쓸데없는 쓸고 콜, 쓸고 콜. 뭐야? 다 터진 것 같은데 또? 전압 등급 올렸더니만 다 터져버렸네. 잠깐만, 얘네들도 터진 것 같은데? 아, 맞네. 아, 짜증난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뭐, 이거. 아니, 기계 뭐 있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 나 진짜, 씨. 일단은, 이거랑, 이거 아니고, 레이징빌, 드로이드, 메슬레이터, 컴프레서, 믹서. 아, 진짜 짜증난다. 진심 짜증나려고 해. 아, 이게 전부인 것 같네.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다시 바뀌었네. 로우랩의 에너지 저것도 다시 넣어야겠다. 함부로 전력 강화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강화하는 거 아니야. 얘 보니까 다 베이직 등급인 거 보니까 같이 올려야 돼. 아, 진짜.
아, 나일저 겁나 여러 번 하니까 싫은데. 아, 잠시만. 저 다시 올려야 되냐, 같은 거. 아이템 닥터 좀 빨리 어떻게 구해가지고 자동화를 좀 시켜야겠는데. 전기 다시 들어가지? 그래. 아, 진짜. 그지 같은 경우가. 자. 나 어디까지 하다 말냐? 근데 여기 퀘스트 깼구나. 그래. 아, 나 진짜. 어디서 뭐 하냐? 여기서 못 구하네. 겔륨? 아까 겔륨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상점에서 파는지 이걸 찾아야 돼서 안 파네. 아 진짜 나 이거 조합법 찾기 너무 귀찮다 진짜. 무슨 게임을 내가 왜 이렇게 게임을 해야 돼 진짜. 일단 이것부터 하자. 야 조합법 좀 적당히 좀 해놓을 것이지. 이건 너무 정도가 심하잖아요 이거는. 와이어밀. 조합법을 좀 적당히 건드려놔야지, 진짜. 1280이니까 640. 아, 내가 이걸 꿋꿋이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템 컨듀잇. 아이템 컨듀잇?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템 컨듀잇이야, 이거 설마? 오케이 된다. 근데 야 진짜 이거 입력은 어떻게 조절하냐 이거. 야 씨,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온다 이거. 드디어 아이템 컨듀잇이란 말이지 이게.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자동으로 안 가져가지? 그치. 입력이 필요할 거야, 이게. 아마. 엔더아이오에. 뭐야, 엔더아이오인데 왜 드라코니코어가 왜 나오냐? 아, 왜 불안해졌다, 이거. 야, 조합법. 야, 진짜. 야, 이건 그나마 나. 아, 후렴만. 역시 그 안에 후렴만 집어넣을 줄 알았어. 전에도 어떤 조합법에서 그렇게 해놨더라. 아. 정말. 정말, 정말 짜증난다. 그리고 입력 장치는 어디서 구해오냐? 입력 신호. 아이템을 꺼내온다라는 그게 있을 텐데. 어디 있을까? 인풋? 아웃풋? 아웃풋으로 해야 되나? 아이템 필터? 아닌데. 아이템 필터를 걸 만한 그게 필요한데. 이거 아니고. 어디서 꺼내오는 거야? 아우, 씨, 몰라. 그냥 해. 아니, 잠깐, 이거 우클릭하면 뭐 나오지 않을까? 오, 나온다, 나온다. 아, 시간이 없고,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